오늘 아침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와 정결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셈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셈에 비유될 수 있는가?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볼 때에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가치 또는 유용하심,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셈의 비유가 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첫째로 충만하심을 보면 셈이라는 것은 저수지와는 다릅니다. 셈은 그 자체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셈입니다. 저수지는 물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을 방류하거나 쓰게 되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물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하여 가고 온전해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 과정은 칭의라고 말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다른 한 가지 과정은 성화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충분한 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분이 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분한 의가 되시는 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셈입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언제라도 그 앞에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 아들을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 그런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삶이나 성화의 삶이나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셈과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충만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는 역할이나 그분의 하는 유용성,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에게 또 셈이 되시는 분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 유용성에서 보면 첫째로 우리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구약의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나오라, 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사서 마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셈과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욕망대로 살면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 다섯을 갈아치우고 다시 또 남편을 얻어서 그것을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 여인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삶에 만족이 없는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이 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3일 동안만 씻지 못한다면 우리는 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머리를 못 감으면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우리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빛에 노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도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는 그런 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셈에서 나오는 물은 모든 만물을 신선케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7장 3절 우리가 이전에 보았는데 거기 보면 포도원 지기가 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셈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데 있어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고 충분하게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최근의 삶, 풍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목마른 삶은 아닐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는 불만족이 있을까? 무엇이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셈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이 셈에 와서 마시고 있을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는 것일까? 왜 그런 삶이 반복이 되고 있을까? 우리가 이 셈에 나아가고 있을까? 샘물을 떠서 마시고 있을까? 그냥 샘물을 보고만 있을까? 샘이 있다고 알고만 있을까? 그런 것들 우리 자신들에게 좀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충족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신선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